오늘의 요리 우렁 강된장과 봄나물 생채 비빔밥을 다시 살펴볼까요? 우렁 강된장은 먼저 찬물에 식초를 섞은 뒤 우렁이 쌀을 넣어 헹궈내줍니다. 양파는 반으로 잘라 양끝을 제거한 뒤 칼집을 여러 번 내고 굵게 다져주세요. 뚝배기에 다진 양파, 손질한 우렁이 쌀, 송송 썬 대파, 된장을 넣고 고루 버무려줍니다. 여기에 쌀뜨물, 굵게 다진 홍고추, 청양고추를 넣은 뒤 뚜껑을 덮고 센 불에 끓여주세요. 쌀가루에 국물을 넣고 고루 섞어줍니다. 국물이 끓어오르면 국물을 섞은 쌀가루를 넣고 고루 푼 뒤 걸쭉하게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아주면 우렁 강된장 완성! 봄나물 생채 비빔밥은 우선 밥솥에 불린 쌀, 불린 찰수수, 물을 넣은 뒤 일반미 코스로 밥을 지어주세요. 봄동은 겹겹이 쌓은 뒤 채 썰고 돌나물은 먹기 좋게 뜯어줍니다. 달래는 뿌리 부분을 다듬은 뒤 알뿌리 부분을 칼등으로 으깨주세요. 그런 다음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제거하고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손질한 봄동, 돌나물, 달래, 고운 고춧가루, 멸치액젓, 들기름, 깨소금을 고루 섞어주세요. 그릇에 밥을 담은 뒤 양념한 채소를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렁 강된장을 끼얹어주면 봄나물 생채 비빔밥 완성! 오늘의 요리 우렁 강된장과 봄나물 생채 비빔밥으로 영양 만점 밥상을 차려보세요. 자, 오늘은 그 향긋한 그 봄나물과 네. 그리고 이 우렁 강된장의 구수한 향이 네. 지금 이곳을 정말 가득 행복하게 향기로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네, 완전 봄맛이에요. 네. 네. 자, 향기만큼이나 그 맛도 또 행복을 더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러면은. 이거 양푼에 비비듯이 그냥 네. 볼에다가 놓고 비벼주시면 어떨까요? 아까 네. 뭐 살짝 뿌려주셔서 좀, 네. 좀 더 이렇게 해서. 네. 우렁이 좋아하니까 네. 우렁이 좀. 조금 많이 넣으시고. 그래서 비벼보세요. 네. 양손으로 비벼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쵸? 네. 오른손으로 쓱쓱싹, 네. 왼손으로 쓱쓱싹. 네. 지금 수수밥이잖아요. 약간 찰지죠? 찰집니다, 정말로. 네. 근데 잘 비벼지는데요? 그쵸? 네. 밥이 아주 잘 됐어요. 부지막하게. 다음. 와. 우렁이가 네. 입안에서 씹어지는 식감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쵸. 네. 정말 제 기억,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은 네. 우렁이가 얼마 없어서 아껴 먹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은 그냥 마음껏 잡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정말 우렁이가 푸짐해가지고 그냥 한 숟가락 푹 푸다 보면은 입안에서 씹는 식감과 맞아요. 향이 네. 너무 좋고 그리고 이 우렁이뿐만 아니라 이 함께 들어간 이 봄나물. 이 봄나물이 그 우렁이 자칫 잘못하면 나올 수 있는 것 같다고 뭐 비린내라든지 이렇게 날 수 있는 것들을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네. 또 잘 잡아주고 그리고 입안을 모르겠어요. 이거 어떤 표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어렸을 때 네. 우리 할머니가 해주셨던 아 그래요? 네. 그 시골 밥상의 느낌이 더욱 나는 것 같아서 네. 행복하고 또 건강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일단 빨리 좀 인사를 좀 드리고 네. 저는 여기 떠놓은 한 숟가락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네. 왜 어제 오늘 또 기대하라고 했는지 네. 선생님 말씀이 더욱더 와닿는 것 같은데요. 내일도 좀 잘 내일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내일 확실히 기대해 줬습니까? 네. 그럼 내일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게요. 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태규 채널입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새콤한 두부 세발나물 샐러드와 말랑말랑한 식감에 반하는 참나물 청포묵 무침. 절대 놓치지 마세요.